if you were able to watch the developers play the game, it becomes very evident why the game has problems. Diablo4에서 이 두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저 두 명이 스킬들이 있는데 이 스킬을 안 쓰고 평타만 쓰는 거야. 그래서 욕을 먹었거든. 근데 이 아스몽골드라고 유명한 그 스트리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저런 개발자들이 자기가 만든 게임을 왜 모르냐고. 뭐 그것도 뭐 일단 넘어가. 그 이후에 대체 어떻게 이게 블리자드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수가 있냐고 얘기하더라고. 왜 거기서 컨펌이 안 돼서 이거를 그대로 업로드를 왜 했냐고. 어? I'm gonna be honest. Like she's not even using the main abilities. Like how do you work on a game and you don't use the abilities that the game gives you? 개발자들이 컨트롤러로 게임을 한다. 이 사람이 이걸 문제 삼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컨트롤러로 사용을 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로는 그 좀 쓰기 힘든 스킬이 있나 봐. 자동 타겟팅이 안 되는 거야. 일일이 막 해야 되는데 귀찮대 그게. 근데 컨트롤러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를 쓰지 않으니까 그 문제점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고 나서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설명해 드리자면은 개발자 3명이 하프라이프 2 스피드러너가 스피드러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면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그 좋은 거야. 그냥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게임에 관심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애정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져 그 말에서. 버니압을 보는 건 언제나 재밌대. 저 버니압이 버그성인데 저게 재밌다고 하는 게 웃겼어. 10초 만에 날아가는 게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냐. 1년 걸렸대. He skipped the whole rousting tournament and everything. Oh, that's sad. 이 장면 되게 웃겨. 여기서 갑자기 날아가. APC drive it straight to Nova Prospect.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Come on.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These bugs, whether the speedrun community would like it if we fix these bugs. Yeah, we propose like, what if we fixed all the bugs they're using like one week before the next? 이런 버그들을 내비둔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게임도 많이 해보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 게임에 생각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과연 소통일까? 블리자드 팬들이 이걸 보고 과연 좋아했을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게임을 해봐야 된다고, 아니 당연한 얘기를 이거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자기가 만든 세상에 강림한 악마가 대환장쇼를 벌이는 걸 무력하게 바라보는 창조주들이래. 10초 만에 1년 걸린 구간 넘어가는 거 개웃기네. Why did you not optimize this game for PC? We did. It's running great. It is a next-gen PC game. We really do push the technology, so you may need to upgrade your PC for this game. What? Gamescom. Here's what he had to say. Well, I think, you know, if they played our previous games where you can kind of make the character you want and go do what you want, it's hard to express how big the game feels when you play it. Like, oh, there's a planet. I can really land anywhere. And it is land anywhere.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댓글에 굉장히 사이버펑크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저는 사펑이랑 비교하진 않았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이버펑크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 왜냐면 어젠가 나왔죠 사이버펑크 2.0 버전 업데이트. 중요한 건 한국어 풀더빙. 한국어 풀더빙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이게 한글 패치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 유저가 만든 모드고 정식으로 릴리즈 되는 거랑은 그 약간 차이가 있잖아.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대체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야? 2018년에 발표했었네. 아니 이 영상 하나만 만들어 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래 걸릴 거면은 영상을 좀 나중에 만들든지. 어째 언제쯤? Happy 50th anniversary of the trailer, everyone. 예고편 5주년 된 거 축하해. 사람들에게 베타 테스트를 시키는 게임. 엄마, 머리 왜 저래? 뭐야, 네모가 뭐야? 왜 저래? 솔직히 그 저는 피해까지 제가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지? 플레이 타임 어디서 볼 수 있냐?
아, 21시간 했네요. 사실 보는 맛은 피해 거치도 더 좋긴 할 듯. 아무래도 그렇지. 스타필드는 좀 내가 하는 게 재밌고, 스타필드는 방송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브로 보는 게 더 재밌죠. 피해 거짓은 좀 더 피지컬적인 게 좀 있으니까. 스카이림이나 이런 베레스타 게임들은 솔직히 방송용은 아니긴 해. 아무리 그래도 만 명이면 좀 많이 적긴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피해 거짓이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크소울이 좀 많이 어려워. 피해 거짓은 적당히 좀 가볍게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재밌더라고요. 되게 알기 쉽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스타필드는 내 생각에 한 1년 정도 묵혀놔야 돼. 진짜 뭐 모드 나오고 한패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할 건 아닌 것 같아. 프레임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게임이 무거워. 그냥 좀 뭔가 불쾌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어디 맛집을 갔어. 갔는데 이제 막 사장님이 막 서비스를 개같이 하는 거야 막. 근데 먹어줄만해 음식은. 근데 다시 오기 싫은 그런 음식점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아. 어디를 따라해서, 저기 잘 나가는 집 따라해서 똑같이 이렇게 파쿠리를 해놨어. 근데 서비스랑 맛도 다 그냥 괜찮아요. 평타 쳐. 다음에 또 올만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고, 이거는 약간 좀 불편하고 좀 거미줄 좀 쳐있고 집에 그런 느낌. 근데 8만 명이 모는데 또 스팀에서는 접속자 수가 1만 명? 1만 6천명 밖에 안 돼. 웃긴 건 또 스타필드는 15만 명이 나오고 있어. 보는 거랑 또 하는 거랑은 다르다니까? 스타필드는 하는 게임에 가까워요. 스타필드는 근데 재밌는 게 욕을 아무리 먹어도 하는 사람이 꽤 있어. 15만 명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꽤 많은 거야. 도타2랑 거의 맞먹잖아 지금. 4등이라고. 이거 쉽게 볼 건 아닙니다. 스타필드네요. 또 뭘 보여주려고. 저기 껍질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비상 탈출. 뼈자고. 아, 저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런 게 가능했어? 스타필드에서? 와! 야, 이거 솔직히 인정이다. 와, 이게 어떻게 렉이 안 걸리냐 이게? 밀키웨이라서 밀크 뿌리는 거야.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니까? 나 이런 거 보면 난 좋다고 생각해. 이런 거 어디서 해, 스타필드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이런 거는 트레일러에 좀 넣어놓지. 어? 아니, 거짓말해서 그래. 거짓말만 안 하고 그냥 이런 거 좀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거짓말해서 더 그래.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 이번에 피구라 게임 나오기 전에 커뮤니티에 누가 글을 올린 거야.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막 와, 이제 너무 재밌어. 진짜 와, 와 막 이래가지고 설레발만 안 떨었어도. 아, 이 정도면 그냥 우리나라 그 네오위즈가 처치도 한 거 치고는 잘했네 했을 텐데 그 사람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런 걸 싫어해. 토드 하워드가 그 It just work, Starfield is land anywhere 하면서 이렇게 막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 약간 호들갑 떨면서 막 우리 게임 다 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싫어해. 그냥 잘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적당히 재밌네요 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텐데 막 설레발을 쳐버리니까 그 정도인가? 하고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이제 막 아 뭐야? 아 뭐 걔 설레발이었나면서 오히려 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이 아디다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아디다스인가 봐. 그래서 고소해야 된다고. 호들갑 떨던 애들이 게임 다 망친대. 마지막에 아디다스라고 해서 아디다스잖아. 2차 FGT 3일 후기. 호들갑 주의라고 자기가 써놓긴 했어 근데. 일단 1차별로 나의 감정 이랬음. 재밌네. 이거 뭐지? 할 말 이름. 말도 안 나오고 이 감정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 이거 나도 이 글 봤거든. 아니 그러니까 아 좀 적당히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는 이분의 입장이 이해가 돼. 왜냐면 저런 FGT 같은 데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고 갔잖아. 어떤 게임사가 자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든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거는 좀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할 틈이 안 보임. 야발. 예, 좋게 얘기 다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마스터피스라고 봄. 근데 전투만 본다면 엘든링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원탑인 듯. 아, 이 게임은 야발 존나 양파임 하면 할수록 캬 죽어. 하,
사랑한다. 내가 살려줄 테니 조금만 조심히 잘 나와라 제발. 결론은 둘 다 할만해. 취향 맞으면 할만한 게임이에요. 재미없고 정말 인기가 없으면은 언급조차 안 돼. 그런 인디 게임 얼마나 많은데. 팀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임이 진짜 이렇게 많아. 근데 언급이 안 되고 아무도 안 사고 알지도 못해. 여러분 알아요? 오늘 나오는 게임 뭐 있는지 아세요? 엄청 많단 말이야. 모른 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약간 억과 억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재미가 있는 게임이란 얘기야. 그게 맞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억바도 하지 말고 너무 억가도 하지 말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거다. 그걸 좀 알아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던 3 할 거냐고? 난 모던 3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야.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지켜진 약속. Whole game is going to be a meme. 밈화가 되긴 했죠. 근데 요즘에 약간 사펑. 근데 좀 요즘 호감이야. 아니 이게 약간 노맨즈 스카이도 그렇고 사이버펑크도 그렇고 처음엔 욕먹었지만 계속 잘해주면은 사람들이 돌아쓰는 것 같긴 해. 호감작을 하긴 했어. 근데 그 전에 엣지 러너 그 저기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렇게 한번 호감작 해주고 또 후반 패치 잘해주고 이번에 또 2.0 나오고 또 펜털 리버티 DLC 나와주고 게임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느낌이 들어서 좋아. 그냥 내고 갖다 버리면은 아 진짜 다시 난사 이러는데 내놓고 계속 고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든달까? 부모는 이래야 되는 거야. 개발자가 만들었어. 창조주 했잖아. 게임 만들었는데 애기를 그냥 낳기만 하면 다야? 애기를 케어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랑해주고 애정으로 보살펴야 될 거 아니야. CDPR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디 번개나라 씨는 버렸는데. 그니까 그 라이덴 쇼군은 애기 만들어놓고 버리니까 애기가 무슨 미쳐가지고 막 세상 파괴하고 다니고 인성 파탄나고 그 완전 그 세상 골칫거리잖아. 그래서 라이덴 쇼군 싫어합니까? 아니요. 존나 이뻐서 좋아요. 붓바스도 나오니까 아 다 용서돼. 아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쁘니까.